보시면은 배경에 지금 초비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목을 바꾸려고 해요. 제목을 초비츠 모자 만들기. 아니, 라그제로에서는 만들기 아니면 앵벌밖에 없어. 아, 빨리 인던 좀 열렸으면 좋겠다. 뭐할게 없네. 콘텐츠 짧게 없네. 호드 닮았다고? 이게 어떻게 호드 닮았어? 완전 이쁘구만. 뚜뚜뚜뚜야, 뚜뚜뚜뚜. Let me be with you. 이거 진짜, 완전 피규어 사고 싶다. 안 나와서 문제지. 어쨌든, 이 모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니, 라그나로크에 초비츠 모자가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당신을 위해 제가 이 모자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짠짜잔. 보시면 초비츠 모자처럼 생겼거든요. 알았어, 병돈나이님. 먹고 와요? 알았지요? 네? 사람 많아요, 거기? 막 중국어로 얘기해요? 병든아이 중국어 많이 해요? 아, 가야 되지. 짜있지? 션마? 션마가 무슨 뜻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초비츠 모자랑 아주 흡사합니다. 도트가 꼈을 때 말이야. 근데 이게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MS 석사님 거라서, 추천 조언. 이게 아주, 아, 빠돌이님 어서 오세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거라서 과연 있을까? 재료에 있을까? 했는데 아, 다행히 재료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재료는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부드러운 털 200개. 토끼머리띠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하죠? 아시는 분들이 은근히 없어, 이게. 토끼머리띠는 워낙 이제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 혹은 또 만드는 법을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귀마개는 은근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부드러운 털 200개, 저주받은 루비, 나덕 아마나 순바도리님 바다리님 10개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주받은 루비 1개, 나다 나덕 아기 헤드폰 나덕 1개, 순바도리님 추천 조언.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헤드폰이 무엇이냐? 저주받은 루비는 좀비 잡다 보면 나오는 걸로 아는데, 헤드폰은 무엇이냐? 우리 헤드폰은 바로, 짠짜잔. 어딨지? 여기. 이게 헤드폰이에요. 헤드폰도 귀여워요, 솔직히. 헤드폰 자체도 귀엽거든요. 근데 헤드폰 만들기가 은근 힘든 게 강철이 40개가 필요하고 알코올 하나, 석탄 하나, 오리 데오큰 하나. 근데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제로 서버에서는 오리 데오큰이 없어졌더라고요. 오리 데오큰 없어도 됩니다. 제로에서는 오리 데오큰 없고 강철 혹시 40개, 대표님 알코올 추천 조언. 1개, 석탄 1개 이렇게만 필요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일단 만들고 뭐 개구리 모자도 추천해 주셔서 개구리 모자 할까 했는데 일단은 좀 투구 하나하나에 만드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만들고 시간 남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소설 볼게요. 작가님 아, 17개 소설가님 초콜릿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상단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의상이 나오기 전에 투구였거든요. 그래서 워낙 귀여운 게 대세였을 때 이게 한몫했지만 요즘에야 뭐 의상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더 화려한 의상들이. 그래서 요거는 뭐 길터에 앉혀 두시고 길드에서 노가리를 까신다던가 하시면은 이거 입히시고 아주 귀엽게 마을에서 채팅을 치신다던가 하기 참 유용하겠죠. 뭐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방어력 4밖에 안 되고 뭐 딱히 없거든요. 저주에 대한 내성 10% 증가라고 하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경험치가 얼마 주는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귀여우니까요. 초비츠 으뚜뚜뚜뚜야. 아 잠깐만. 그리고 그러니까 초비츠 배경음악을 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함? 그러고 보니까 나 초비츠 배경음악 없잖아. 틀고 싶지만 틀 수가 없네. 노답이네요. 이따가 만들고 나서 끼고서 노래 한번 듣고 가죠. 강철을 모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